이걸 발랐는데도 강이 안 죽죠?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은 이거 완전 진짜 1주, 2주 전에 받았던 이게 써니님이랑 글로시데이지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써니님이 추천한 제품들을 파우치에 담아서 판매하는 뭐 그런 걸 했는데 이것도 한정 판매라 또 제가 예약을 걸어두고 또 샀어요. 근데 그게 A부터 F타입까지인가? 이렇게 타입이 있었는데 A랑 C는 거의 들어가자마자 품절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E타입이에요. 뭐 타입별로 들어있는 제품이 다르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 구성품은 조금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1주, 2주 전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거 같이 뜯고 싶어서 안 뜯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짜잔! 이게 거기에 구성품이 써있긴 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요.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두둔. 파우치 제품 사진 혹은 제품을 활용한 메이크업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셔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릴게요. 8월 30일? 오늘 며칠이죠? 이틀 남았는데 오늘 한번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봐야겠어요. 여기 들어있는 제품이 다 써있네요. 하지만 열어봅시다. 이거를 열어서 아 진짜 여기 파우치가 들었네요. 여기에 아 이거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조성화 트위니투 22아워 20이가 아니고 조성화 트위니투 24아워 레이비먹 크림 해가지고 뭔가 베이스 전에 바르시던데 이걸 바르고 베이스를 바르면 되게 반짝반짝한 베이스 메이크업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으아! 분홍색! 쓰리 컨셉 아이즈랑 바바바바랑 같이 콜라보해서 냈던 아이섀도우 팔레트. 그리고 요거는 아 그 와인 이게 아마 제가 듣기론 토니모리 브랜드 안에 들어있는 브랜드라고 들었는데 와인 성분이 들어간 와인 앵클 마스카라. 이거는 볼륨인 것 같아요. 2호 볼륨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페리페라의 그 아시죠? 신쿵 유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어리 드롭스 아이라이너. 요거는 레드 브릭 14호예요. 그러면 이걸로 하나하나 메이크업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봅시다. 일단 조성화 투유니투 24아워 레이비엄 크립을 먼저 발라줄게요. 아, 어떻게 열어? 아 돌리... 아. 여기 안에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있고 아 이거는 제가 옛날에 조성화씨 거 제품 써본 적 있거든요. 이 스펀지가 되게 특유의 되게 쫀쫀하고 되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마 요거를 또 이렇게 쭉 짜서 바르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데? 이거 다섯 번 눌렀는데 안 나오는데? 그냥 로션 냄새 같은 냄새가 나요. 이 거울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건 솜으로 바르는 게 낫겠어요. 뭔가 스펀지로 바르니까 그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빔을 죽이는 느낌이에요. 광채댐. 이거 지금 얼굴 중앙 부분에만 발랐거든요. 진짜 광 대박이죠. 이런 광 나는 제품이 약간 오일리한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오일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오일리한 제품 얼굴 중앙에 바르면은 또 가운데 부분 지성이다 보니까 다 막 지워지거든요, 화장이.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용이에요. 그러면 파운데이션은 이거 페리페라 23호 제가 리뷰했던 제품 써볼게요. 요즘 타가지고 23호를 쓰고 있어요. 오, 차가워. 뭉치가 있어요. 뭉치 되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뭉치는 인스타그램에 진짜 자주 올리거든요. 혹시 뭉치를 좋아하시는 분은 인스타그램에 놀러오시면 뭉치를 자주 볼 수 있어요. 안녕. 이걸 발랐는데도 광이 안 죽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아, 케이스 정말. 이거 완전 베이직하게 브라운 컬러가 네 가지가 들어있어서 평상시에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예! 브러쉬는 없어요! 떨어지는 거 아니지? 들리게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겠죠? 브러쉬가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발라볼게요. 일단 제일 밝은 색깔을 베이스로 깔고 약간 살구빛이 돌고 네 가지 컬러 다 펄이 들어있어요. 근데 막 영롱영롱한 그런 펄은 아니고 되게 잔잔한 펄이 들어있어요. 발랐을 때 티는 하나도 안 나는 색깔은 그 잔잔한 펄이 되게 예뻐요. 얘를 눈 밑에도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핑크 브라운 색깔인데 이 색깔을 쌍꺼풀 라인에 발라볼게요.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저는 그냥 핑크 브라운 색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컬러를 발라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좁은 부위에 발라볼게요. 이거는 약간 아까 바른 것보다 조금 더 쉬머한 펄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조금 더 붉은 기가 많이 도는 갈색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컬러를 얘가 진짜 펄이 제일 많아요. 이거를 조금 더 제일 좁은 부위 언더랑 윗부분에 발라볼게요. 와, 이거 컬러 진짜 대박이에요. 저 3 컨셉 아이즈 제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루날림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펄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있기는 한데 컬러가 진짜 곧 아마 3 컨셉 아이즈 매장 가서 한번 다른 것도 봐봐야겠어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컬러가. 그 다음에 페어리 드롭스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이게 색깔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품절이 돼서 레드브릭색을 받았는데 이게 약간 붉은 기가 도는 와인빛 갈색이라고 들었거든요. 페어리 드롭스 아이라이너 되게 많이 들어봐서 써보고 싶었는데 엄청 부드럽게 발리네요. 뭔가 살 기회가 없었어요. 진짜 부드럽게 발리는데 번질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제가 패스텔타입 아이라이너 진짜 잘 안 쓰잖아요. 진짜 웬만한 아이라이너 아니면 다 번져서 굳이 펜슬 아이라이너를 쓸 거면 언더에만 쓰는 편인데 다른 메이크업도 하면서 한번 번지는지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와인 마스카라 한번 발라볼게요. 되게 궁금해요.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아, 생각보다 얘 통은 조그만데 솔은 보통 큰 마스카라만큼이나 되게 크네요. 그러면 뷰러를 먼저 해볼게요. 아, 제발 안 번졌으면 좋겠어. 이거 뭔가 사이즈가 진짜 딱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라서 약간 와인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첫 느낌은 진짜 얇고 가볍고 자연스럽게 발려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리뷰했던 생얼카라 있잖아요. 그거랑 컬팩스 마스카라 사이 약간? 너무 막 진짜 생얼같이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느 정도 발랐던 느낌은 있으면서 언더까지 한번 발라볼게요. 그 다음에 립은 심쿵 유발을 발라볼게요. 이게 오렌지 컬러랑 심쿵 유발 색깔이랑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진짜 오렌지 립스틱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오렌지는 저와 거리가 먼 색깔인데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덜한 코랄 색깔인 심쿵 유발색을 골랐어요. 이 색깔은 약간 오렌지기가 많이 도는 코랄 컬러예요. 제가 페리페라 컬러 요거 감탄 연발이랑 잉크튜드가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좋아했는데 저는 이 색깔보다는 잉크튜드를 진짜 거의 매일 썼어요. 저는 이 컬러는 진짜 저랑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심쿵 유발도 예쁘고 잉크튜드도 예쁘고 이 두 가지를 되게 자주 쓸 것 같아요. 근데 눈썹이 없네요.
눈썹을 그려볼게요. 짜잔! 메이크업 끝! 하나하나 파우치에 담으면서 얘기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제가 기대를 1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보송한 베이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촉촉한 베이스를 하면 다 지워져서 얘까지 바르면 진짜 다 지워질 것 같아서 조금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오일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시 산다고 하면은 다시 살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끝까지는 다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진짜 3컨셉 아이즈 오프라인 매장 가서 다 볼 거예요. 컬러가 너무 예쁘고 펄감에 비해서 그렇게 가루날림이 심하지 않고 제가 3컨셉 아이즈 제품을 그렇게 막 관심 있진 않았는데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고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어리 드롭스 아이라이너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진짜 좋긴 좋았어요. 색깔도 진짜 예쁘고 부드럽게 발리고 근데 지금 살짝 번지고 있어요. 제가 속쌍 커플이다 보니까 눈을 감고 뜨면서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번지고 있어서 얘는 아마 언더라인에만 쓸 것 같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 마스카라는 뭐 그냥 무난무난 괜찮은 것 같아요. 딱히 단점도 없고 그렇다 할 만한 장점도 없지만 되게 가볍게 자연스럽게 잘 발려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게다가 속눈썹에 좋다고 하니까 보면 지금 이게 키스미고 이게 컬픽스인데 다른 마스카라에 비해서 진짜 조그맣죠? 그래서 양도 6mm. 아! 이거 다 6mm네요? 그 다음에 페리페라 틴트 심쿵 유발.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뭐 장점은 발색력, 지속력, 그리고 단점은 그 지속력 안 지워져서 저는 워낙 잘 쓰고 있어서 네, 페리페라 틴트는 워낙 좋잖아요. 이거 파우치 너무 귀여워요. 저는 생각보다 버릴템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좋았어요. 특히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진짜 물건이었어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다른 리뷰들이랑 다른 튜토리얼로 많이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